오늘 안경을 그 7, 8일 전에 저희한테 방문 주시고 시력 검사를 하고 오늘 찾으러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어떤 일로 여기 사안경까지 찾아오시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50대 중반의 사람이고요. 네. 뭐 그냥 제가 원래 눈에 시력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었고 일부러 좀 잘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었습니다. 네, 예전부터 실은 오른쪽과 왼쪽 시력 차이가 나셔가지고 실은 저희가 몇 년 전에 안경을 맞춰드렸었는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썼던 안경에 어떤 불편이 있으셔가지고 오셨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저는 그 가까운 데가 많이 안 보이게 됐고요. 네, 가까이라면은 이제 제가 책을 볼까거나 아니면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텐데 굉장히 그때 되면은 안경을 벗는다든지 이런 횟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 또 멀리서 저녁이 되면은 이게 빛이 반사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예, 예, 불편함이 좀 있구나 그래서 아, 안경을 오래 쓰기도 했지만 이제 도저히 어떻게 뭐 한번 고쳐 다시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 그 말씀 주셨던 그 시력이 야간에 번져 보이는 것 또는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양쪽 시력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뭔가를 볼 때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을 막 찡그리고 보느라고 눈 피로가 또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눈이 아프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동안 시력 쪽으로 많이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안경 오늘 예전부터 찾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존과 시력 검사를 한다든지 저희가 또 시력 체크한 결과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하고 또 안내를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정밀하게 체크하는 과정을 국민께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느끼셨을 때 안경 사용자 입장에서 느꼈을 때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 좀 저는 제가 저의 원인을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통 요즘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안경점밖에 안 오기는 하지만 그 전에 갈 때 보면은 네, 그냥 대강 뭐 도수 재고 난 다음에 적당히 맞춰서 했었는데 여기 오게 되면 제가 그 전에도 왔을 때 보면 계속해서 정확하게 제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단지 시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담감이 한 4배 정도 예, 부담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담감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셔야 된다라고까지 잘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정확하게 저의 상태를 갖다가 눈의 상태를 알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러면 기존 안경 오늘 새로운 안경을 이제 찾아오셨잖아요. 제가 사이즈 이제 간격 기록이 다 맞춰드렸는데 이 안경을 쓰기 전과 오늘 새로운 안경을 받으시고 나서 보는 것에 어떤 변화가 좀 생겼는지 혹시 차이가 나는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은 훨씬 더 밝아졌어요. 앞에가 예, 전체 모든 게 다 밝아졌어요. 아, 앞에 시야가 예, 시야가 훨씬 더 밝아졌고요. 네. 그리고 나선 그 멀리 볼 때만은 확실히 또 선명한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멀리 보는 것은 솔직히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아, 시력이 양쪽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예. 원래 그런가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예. 멀리 보는 거는 그냥 대강 적당히 보고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눈의 피로 때문에는 어쩔 수 없이 왼쪽 시력을 갖다가 보강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만 책 보는 정도까지만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실은 오셨을 때는 왼쪽 시력이 안 좋은데 도수 변화를 혹시라도 생기게 된다면 너무 두껍고 무겁고 또 눈이 좀 작아 보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직접 안경을 직접 써보시니까 무게는 어떤가요? 무게는 훨씬 그러니까 가벼워졌죠. 가벼워졌죠. 네, 그전 거보다도 대략 가벼워졌고. 네. 그 다음에 무게만 물어보셨지만 이렇게 저는 왼쪽 시력이 원치 안 좋으니까 맞아요. 이 안경을 쓰고 나면 이렇게 좀 쑥 들어가 있게 보이는 쫄리거나 눈이 좀 작아 보이는 현상은 네. 근데 그것도 좀 이번 렌즈는 좀 훨씬 더 도수를 높였는데도 네.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좀 많이 그렇죠. 근데 시력이 잘 보여도 우리가 한쪽 눈은 좀 커 보이고 한쪽 눈이 작아 보이거나 얼굴이 좀 좁아지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적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서 그때 제안을 들었었어요. 예. 만약에 우리 고객님과 같이 양쪽 시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멀리 시력 차이가 좀 많이 난다거나 이런 시력 불편 때문에 이런 시력 개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런 방법이 있다, 아니면 이런 느낌이 좋더라 하는 방법 또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한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잘 들어보면서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즘 많아졌으니까 네네. 그냥 저처럼 그냥 그냥 적당히 이만큼에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불편함이 있었다면 자꾸 물어보시면서 뭐 병원에도 가보시고 안경점에 와서도 또 요즘에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네. 고쳐보시는 게 저는 요번에는 고쳐보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짧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저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시력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